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대출 규제는 오래 막지 못한다. 어. 이거 결국 일시 적응기를 거치게 되면 다시 튀어 오르게 돼 있다. 시장의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또 움직였냐면, 이 40대 분들이 24년의 주역이에요. 집, 값을 올리는 주역 40대. 이 23년이 20, 30대였거든요. 자, 이때 보시면, 이제 AI 주식들이 폭등하면서, 그래서 이 주식들을 팔아서, 내집 마련에 나서서 이분들이 한건 상급지예요, 무조건. 어, 상급지 신축. 예. 그래서 이제 주식 팔아 집산 수요가 이제 20%예요, 지금. 전에는 5%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20%야, 20%. 20%. 전, 정말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40대는 70%가 내 집을 팔아서 집을 샀어요. 내집 팔고 플러스 대출. 이렇게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당연히 똘똘한 한채 시장이 커지고 상급지가 정고점에 온 거죠. 근데 이제 집 팔아서 살 사람 샀죠? 이제 내 집을 지금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고 있지. 그죠? 주식은 지금 헤매고 있죠. 내 집이 안 팔리잖아 지금 AI도 끝 갖고 지금 조정 국면이잖아 조정 국면이잖아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다시 막히면서 숨고르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필요한 금액 내가 사고 싶어한 집이 일단 비싸졌고 내가 돈을 유동성을 유입하기에 제한이 있다 어,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11월 대선 이후에 미국의 어, 경제 여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하락기에 도입할 수 있고 거의 2년 3년 정도의 하락기에 돌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어, 일시적 조정을 받고 반등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지켜보는 게 낫다 어, 이미 그 제가 유튜브도 보지만 그몇 분은 추석 끝나고 거래량 다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다 틀린 거예요 어, 이제 우리는 12월까지 지켜볼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헬리오시티, YJ00님 헬리오시티는 요좀 지켜봐도 돼요 일단 둔촌주공 입주할 때그 여파가 무조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 무조건 있습니다 둔촌주공 자체의 영향이 덜할지 몰라도 주변에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켜보시죠. 저는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헬리오시티는 시간을 너무 많이 시간 많이 줬어요. 사라고 시간을 많이 줬고 근데 안 사셨다면 너무 지켜보신 거예요. 어, 너무 지켜보셨다. 어, 한 18억 대 그리고 그 40평대 기준으로 22, 3억 대살수 있는 시기가 꽤 길었죠. 심지어 반포은막 급등하고 있을 때도 쌌죠. 근데 그때 안산게 어, 문제점인 거죠. 어, 다음 하락 조정이 왔을 때도 못 사실까봐 걱정입니다. YJ님은 이번에는 잘 사세요. 실 거주할 거면 뒤를 좀잘안 보셨으면 좋겠어 그냥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음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똘똘한 책다 불렸다 다음 그럼 조정이 오면 그 다음 국면은 뭐가 될까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될건 이겁니다 첫 번째 전세가의 상승이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 오르는 건 무조건 오르는데 이게 둔천주공 플러스 이 동남권 하고 동북권이 이제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있거든요 이 물량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전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용이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또 우리 그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계약갱신청권이 나오면서 어 거래량 자체가 좀 줄었거든요. 전세고, 월세고 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줄지를또 지켜봐야 돼요. 이미 이제 4년차를 지나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화급지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중화급지가 이제 또 갯매우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갯매우기를 할건지 지켜봐야 돼요. 이 전세가 상승과 중화급지의 갯매우기가 약하면 상급지는 정고돌파를 하지 못할 겁니다. 조정기가 오고 어 하락기가 올 수도 있어요. 경기의 상황에 따라 어 2년, 3년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우린 지켜봐야 된다. 전세가가 얼마나 오르고, 중화급지가 얼마나 상승해 줄 거냐에 따라서, 좀 쉬었다가 상급지가 또 정고를 돌파하고 뜨거운 시기가 올지, 예, 이거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은 지금 압구정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부역 같은 경우는 지금 50억까지 갔거든요? 30평대가. 아, 이쯤이면은 지금, 어, 제 그냥, 이거는 그거죠. 본능! 어, 본능. 촉! 촉으로 따지면 아, 조정이 지금 올 때가 왔다. 어, 이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음. 예전에 금융위 때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빠질 기색이 없다가 나중에 빠졌거든. 아, 그 정도. 금융위기 때도. 화검님, 분당 재건축 갖고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팔아야 되나요? 아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저는 채팅방에서도 했는데, 채팅방에서도 얘기했지만, 단기, 그러니까 5년 이내의 가격 등락. 이거 보시고 투자하려면 하지 마세요. 길게 보세요, 길게. 왜 자꾸 이번에 선도 지구 지정 안 되면 팔까요? 이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 네. 좋은 땅이잖아요. 길게 가져가세요, 길게.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웃는 거예요, 항상. 팔고 뭐 하시려고요. 제가 이런 이런 분들 팔고 잘 사는 거 내가 케이스를 잘못 봤어요. 자, 그리고 수혁임당님, 경기도 구리, 어, 구리 구축. 어, 요게 이제 맞죠? 이제 뭐, 중국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어, 요거는 돈이 만약에 있다. 수혁임당님 돈이 있으면, 어, 서울로 바꾸세요, 서울로. 지금 좋은 때에요. 어, 바꿔라. 더 늦으면 이제 그게 어려워질 거예요. 어, 히아스탈린 말 잘했다. 일기는 선도지구보다 입지 를 선택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시간 드리면 드릴수록 돈이 되는 건 입지예요, 결국엔. 땅입니다. 저 같으면 바이올렛 님 이제 순회동의 한양이면 좋은 거 갖고 계시기 때문에 평형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그 다른 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 아파트를 사서 재미보기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지금 재개발. 어? 서울의 순회동보다 좋은 땅에 그 재개발 추진되는 빌라. 요거 사시면 나중에 웃으실 거예요. 바이올린은 강의 한번 들어오세요. 지금 뭐 32평으로 갈아타는 정도 수준 생각하면 뭐한 2, 3억 정도, 에, 2, 3억, 뭐 4억, 뭐이 정도 가지고 고민하신 것 같은데 서울에 괜찮은 곳에 상급지 초기 재개발 추진 지역에 사놓는 게 상책입니다. 음 상책입니다. 이게 빨리 될수 있어요. 음. 지금 신속통합 추진 중인 동의서를 어느 정도 거둔 지역들 노후도 한 7, 80% 채운 데들 있죠. 그런데 사놓으면 나중에 저한테 금목거리 사들고 오셔야 돼요. 진짜로. 어, 제가 손, 그... 저 강의 듣고 하신 분들 중에서 금목걸이 선물 주신 적이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금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저.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강남한개구리님 해제된 고덕 2 2구역 좋습니다, 땅 좋아요. 거기 노후도 해칠 수가 없어, 노후도가 낮아질 수 없는 입지입니다. 네, 거기도 괜찮습니다. 네, 2 2. 제가 1구역도 많이 제가 추천해서 사드렸는데 1구역은 그신통 들어갔죠. 네, 들어갔고, 근데 이제 고덕은 조금 시간은 걸리긴 할 건데 그래도 좋은 입지입니다, 어, 좋은 입지. 저는 이제 추천드릴 자리가, 지금 제가 좋게 보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 듣고 싶으면은, 어, 그거 듣고 싶으시면 오세요. 전농도 좋습니다, 전농. 14구역 쪽 앞쪽 말고 뒤쪽. 계속 가지고 계세요, 거기는. 네, 거기 천지개벽 할 자리거든요, 윤미용님. 진짜 천지개벽 할 자리에요. 왜 천지개벽 하냐면, 어, 지도를 좀 보여드릴까? 제가 성량리 쪽 좋게 보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서울에서도 이렇게 개발이 될수 있는 노후도를 갖춘 자리가 잘 없어요. 일단 청량리가 L65 들어왔고 지금 20억이잖아요. 어? 20억이잖아. 여기 뒤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여기가, 어, 거점이에요, 거점. 초고층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GTX도 이제 다 들어오게 되고, 중의노선이 겹치죠? 이 자리에 그 돈이 몰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쨍님말잘했네데화이트존 그러니까 외국의 그 용도 지역 어 용도 해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입지 규제 최소지구, 어, 입지랑 규제를 최소로 하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점이에요. 여기가 거점. 양지역도 있는데 사실 거기보다 여기가 파괴력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양재는 GTX가 흐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엔 유일한 자리예요. 유일한 자리.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관리 처분 떨어진 지역하고 사업시행, 뭐, 청량리 68구역 7 구역 있고, 여기 신통에다가, 예, 공공재개발, 그리고 전농 8구역 있고, 뒤에, 여기에 지 추진 중인 자리도 있거든요? 여기 시서, 여기 미소줌 아파트 있는 자리 뒤에, 여기 보면은 도시환경정비서 들어간 자리 있고요. 요 자리, 요 자리가 금사라기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 있는 14구역하고, 뭐 역세권 개발이나 뭐다 하면서 추진하는 자리가 있고, 확실하게 이 신통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 전농 19역이라고. 이 자리가 나중에 들어서면, 이 9구역, 예, 네, 구역 엄청 좋고요구구역 좋고, 이 뒤에 19구역 좋고요요 자리, 어, 도시형 정비 사업하는 자리. 요 자리가 나중에 진짜 알짜 자리거든요. 알짜 자리. 예, 여기 L216호는 이미 비싸잖아요. 18억, 뭐 20억이니까 전세 끼고 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거든요.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여기는 내돈한 2, 3억만 깔아두면 지금 사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 먹을 게 많다. 예, 강의 오세요. 강의 오시면 이거 다 알려드립니다. 음, 알려드립니다. 강의 때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예. SK님은 교대역에 7층 도시형 8년차 갖고 있다. 지금 전세 주고 있다. 이거는 매수하려는 매수자가 있으면 파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길게 간다고 해서 큰 수익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화폐같이 녹는데 방어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뭐 월세 뭐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전세를 두고 있으시니까 정리하고 다른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정리하시고 다른 투자 하는 게 좋아요, SK님. 네. 호호파님, 금목걸이 잘 어울릴 것 같, 금목걸이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관해야죠. 금목걸이 하면 뭔가 이게 약간 저는 뭐, 건달 느낌 막 이런 거안 좋은 느낌 나서 싫더라고요 저는. 네, 아 바이올 님말 맞아요. 목디스크 이게 이게 한쪽이 잘안 돌아가. 어.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대출 규제는 오래 막지 못한다. 어. 이거 결국 일시 적응기를 거치게 되면 다시 튀어오르게 되있다. 근데 다시 튀어오르는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전세가가 오르고 중화급지가 상승해야 전고점이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1월을 적기로 생각하고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고 작은 계획을 뚜렷하게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지금 시장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대출 규제가 아니다 규제 완화다 어 규제 완화는 닷가지 규제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규제 완화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억압 음, 이거 풀려야 되고요 또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신축 공급에 대한 규제 이두 개는 풀어야 된다 어 그래야 정상화가 될 거다 그래야 신축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럼 신축이 들어서면 어, 서울의 외곽지보다 수도권의 신축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화를 향해서 갈 거예요. 신축이 많아지면 집값이 안정화 될 겁니다. 음. 근데 신축이 지금 희소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많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신축이 계속 뜸은 뜸은하게 지어지면 계속 분양가 높이고 해도 문제없이 들어오니까 신축이 귀한 상황에선 집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신축이 귀하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 집값 잡힙니다. 진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서울의 재개발 추진 신통 모아타운 이런 게 선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 많이 되고 있고 여기에 편승해서 우리는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어, 다음 신축이 될수 있는 부동산 사는 거그 중요하다 어,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한 시간 진행했습니다 어, 다그 10월 30일 날 강의는요 어, 이거예요 어, 소액으로 상급지 갈아타라 내가 사는 집보다 어, 상급지를 사놔라 지분을 확보해라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시세 중과 시기에 알맞는 알짜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제가 찾은 상가 중에는 소액 1억 이내로 할수 있는 것도 있고요. 서울에 그리고 음, 조금 가격이 있지만 한강변의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네, 투자에 어떻게 하는지 전략이나 메커니즘 네, 강의를 진행하니까 강의 신청해 주실 분은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도 투자 금액은 2억대 중반 이내로 할수 있습니다. 네, 주택수 포함이 안 되고요. 네, 이런 것들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어, 강의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30일 다다음주 수요일입니다. 네, 많이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채팅방 살짝 내리시면 좋아요 누를 수 있고요. 오늘 1 시간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라이브 영상에서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어, 저는 1 2 시에 보통 하니까 어, 실시간 방송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알림 설정 해주시면 들을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전 꼭 상담 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